집에나 흔히 있을 수 있는 방부목이 깔려 있는 데크예요. 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데크인데, 이게 보면은 관리도 관리고 그다음에 나무 자체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상당히 노후돼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멀쩡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향후에 뭐 1년, 2년 내에 갈아줘야 되는 건지 분간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맨 구석에 있는,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요건 이제 맨그 의자 밑에 이렇게 있어서, 사실 햇볕도 덜 쐬고 여러 가지 사람 발도 덜 닿아서 파괴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그 데크죠. 여기 보면 그 파여져 있는 고래 무늬도 굉장히 일정하고 전체적인 모양이 틀어져 있지 않은 이런 거를 쉽게 볼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골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골 간의 간격이 다르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골이 깊이 파여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이미 벌써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 뭐 요거는 옹이가 빠져나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벌어지는 거, 예, 전체가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벌어지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개가 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꽤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꽤그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좀더 클로즈업해서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러보면, 보이세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예, 요거.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자, 이건 이미 소개가 상당 부분 보면 비어 있고요. 완전히 관통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소개가 이제 부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뭐 쪼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판별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되게 이제 그 나무 전체가 그런 경우가 심한데, 나무마다 이제 편차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에가 뻥 뚫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직 이쪽은 나무가 멀쩡해요. 근데 여기도 멀쩡한데 이 가운데가 다 비어갖고, 네, 가운데가 다 비어서 완전히 못 쓰게 된, 자, 이렇게 보시면 교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뭐 교환하면 되죠. 네, 교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교환 대상이 되는지 구분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어요. 한번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자, 요거. 요거. 가운데 줄이 쭉가 있죠? 예, 요것도 향후에 문제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 옆에 나무는 비교적 괜찮은데, 또그 옆에 나무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줄이 쭉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교체해 주든지,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전체를 다 갈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건데, 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편의성 때문에 이 못을 갖다가 타카 못을 이제 박아요. 그럼 굉장히 빨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체할 때 상당히 골치 아프다는 거죠. 이걸 드러내려면 이 못도 같이 드러내야 되고, 분해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원래 기본은 타카못이 아니고요, 나사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은
나사 전동 드라이버만 있으면 금방금방 나사를 빼고 탈착이 쉽기 때문에 이거 작업하는 분들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작업 속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하루 정도 더 품이나 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그 피스, 네, 나사못을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두고두고 유지 관리할 때 네, 편리함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뭐몇년 살다가 그만둘 게 아니고 몇십 년을 살면서 그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타카못 치지 마시고요. 꼭 드라이버용 나사를 사용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시공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거 제가 만들 때 보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자, 이상 데크 방부목 상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